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 술 망하기 전에 바나나 마도요 작은지 다 팔려서 초코로 샀어요. 딸기 살까 하다가 요새 초코를 한 번도 안 먹어서 진하게 먹고 싶었고요. 오늘 리뷰할 건 짱구 레페테 피규어. 최근에 나온 거죠? 그리고 짱구, 철수, 후니, 유리, 짱, 맹구, 치타, 광태, 준호, 뭐라 쓰이는 거야? 룬파웅? 히든 피규어라는데요. 히든 피규어 뭔진 궁금한데 안 예쁠 게까지 생겼고, 저는 원래 맨날 항상 유리 아니면 짱구, 철수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유리를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제가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리 파츠, 유리 자비치 어딘지도 기억도 안 나. 유리 피규어 또 없어졌어. 그것도 사놓으면 다 없어져서 이번 짱구는 피규어로 샀거든요. 좀 작은 거 말고 큰 걸로 안 잃어버리려고. 근데 이번에 유리가 제일 예쁘게 나와서 놀란 거와는 반대로 유리가 제일 예쁘게 나왔으니 좀 노리고 싶고요. 후니는 잘 모르겠다. 안 좋아해요. 근데 광태준은 나올 확률이 높죠? 치타 나올 수도 있고. 유리, 철수, 짱구 중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아니면 그냥 아예 독특하게 롬파웅? 궁금하니까. 피규어, 랜덤 피규어인데요.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나온 지 좀 됐는데 궁금해서 안 사다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 샀어요. 귀엽잖아. 라라라라 개봉 해봅시다. 뭐가 나올까? 비닐에 있을까? 고급처럼? 아니네. 비닐 없네. 치타 아닌 롬파온 같은데? 치타인 건가? 아, 치타였네요. 나 치타 피규어 처음 봐봐. 처음 얻어봐. 그냥 이렇게만 있어. 비닐, 싸구려 비닐에 있는데? 롯데리아 팬피미처럼? 근데 나름 또 신선한 거 어이없는데 발 받침대도 있어.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라 받침대도 같이 해줬나 봐. 잃어버리지 말라고 해준 거야. 근데 자꾸 쓰러지니까 하긴. 안에 입고 있는데 귀여워요. 귀여워. 선물 레페트 피규어. 짠. 신발 모카야. 애기야 애기. 노란색 장화같이 이렇게 끼우는 거 맞을 텐데. 내가 이거 말고 짱구 피규어 중에 너무 그 마음에 들어서 돈 주고 따로 산 게 있는데 수지랑 소품 피규어인가? 수지 피규어일 거예요. 이거는 돈 주고 팔아야겠 정도로 별로 안 예쁜 느낌이긴 한데 그걸 내가 샀으니 책임을 줘야겠지. 안 끼워져 근데. 이게 맞나? 앞뒤가 잘 맞나? 왜 안 끼워지지? 됐다. 아, 잘 안 들어가. 끼워놔도. 뭔가 강인한 느낌인데 나도 보면 웃긴 피규어 느낌이라 나쁘지 않네. 나름 마음에 드네요. 생각보다 별로 마음에 안 들 거 생각했는데 악당 느낌 무심. 요거랑 똑같이 생겼어. 여기다 짱구까지 묶어 놓거나 하면 레페트 딱 느낌 날 거 같은데. 헤이 헤이 브로 히프노 마이크시스 히프 마이시 히마시? 히마 히프노 마이크시스 히프노 시스 마이크인가? 아무튼 그거 느낌인데 안 봐서 몰라. 그냥 이름만 알아요. 캐릭터랑 한창 코스프레 했었어갖고 걔네 코스가 유행했던 적 있거든요. 딱 처음 나왔을 때. 그 때문에 아니지 뭐 내용은 대충 레페트란다는 내용이겠지 뭐 자세히 몰라요. 근데 뭐 최면 마이크? 선반님 방송에서 본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이거 제 감기약이에요. 몸살 감기. 몸도 안 좋은데 먹고 자려고요. 술 마시고 약 먹고 자라는 짓이다 싶은데 너무 속상해요. 오늘 술판 나자. 가자 슬픔 물리자. 예. 뿅.